레알 마드리드 얘기입니다. 아, 이전 영상에서 바르셀로나에 대한 어두운 이야기를 했다면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지단된 머리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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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그 맞는 말이에요. 네, 네. 진짜 반짝반짝. 저는 정말 지단을 좋아했거든요. 저 지단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이거는 뭐 그래?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지단을 싫어하는 분은 그렇게 많이 뽑은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때 해외 축구를 쭉 그 봤던 분들은 지단의 플레이를 라이브로 본 분들에 한해서 지단을 뭐 이야기가 하기가 어렵죠. 아, 어떻게 그렇게 물을 흐르듯이 볼을 찰 수 있는지. 그냥 되게 무리하지도 않아. 맞아요. 와하고 그리고 지단의 또 이 특징이라고 하면 압도적인 피지컬이 있습니다. 그 유연한 플레이를 하는데 밸런스 되게 밸런스 키도 커요 꽤. 예, 그래서 그 지단 그러니까 지단이 볼을 차면 지단의 주위에 뭐 한 반경 한 5m는 슬로우 모션이 되는 거예요. 맞아. 약간 그래 공간을 지배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자 제로의 영역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 초고속 카메라로 찍는 거죠. 그래서 네. 슥 해서 슥 혼자 유유히 나가잖아요. 그 지단이 감독을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드렸고, 저희는 심지어 제가 자주 얘기하는 표현으로 4주 8자가 챔피언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런 느낌인데 지단의 요즘에 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지단이 찍은 선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단은 사실 최초의 챔피언스를 우승할 때만 해도 야 레알 마드리드니까 선수빨로 선수빨. 우승을 했다 얘기 많이 하다가 챔피언스를 3연패 해버리니까 그거 이제 줄었지. 줄었지. 근데 그 와중에 다시 레알마드 돌아와서 리그 지금 선두를 올려놓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는 선수까지 살려놓는다. 그렇지. 야 이런 감독 그러면 완전체 아닙니까? 완전체죠. 로페텍이랑 솔라리를 겪은 다음에 다시 지단이 돌아오고 나서 이 팀이 살아난 걸 보고서 이제는 선수발 얘기도 거의 아무도 안 합니다. 아 지금은 아 이전부터 못하죠. 그렇지. 챔스 3연패는 챔스 3연패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네. 예. 자, 이 지단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선수 두 명을 얘기해 볼 텐데, 일단은 먼저 카세미루를 얘기하겠습니다. 카세미루 이번 시즌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압도적으로 단 한 명의 경쟁자도 없이 차이 많이 나는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다. 오, 야, 카세미루가 이전에 좋은 선수였죠. 왜냐하면 카세미루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레알 구멍이야. 레알의 축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티가 난다. 맞아, 그런 얘기 많이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정도로 카세미루가 있을 때도 그렇게 뭐랄까 좀 담배 그러니까 자기 역할만 하는 자기 역할하죠. 였어요. 잘하긴 한다는 겁니다. 그걸 전제하에 잘하긴 하는데 되게 막 공격적으로나 어떤 플레이였을 때 엄청나게 눈에 띈다 이런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비적으로 되게 잘하는 근데 조금의 아쉬움이 있는 이 정도의 느낌의 선수였죠. 그랬는데 올 시즌은 완전 아예. 눈에 띈다는 거 아니야. 심지어 어떤 분은 사비 알론소보다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진짜로. 네. 그러니까 네. 그 이야기인 즉슨 패스도 된다 이 얘기거든요. 네. 자 카세미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어떤 흐름? 요즘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단순히 수비만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 능력까지 흡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시즌에 세비야전 2대1로 이겼을 때 두 골 다 카세미루가 넣었고, 그 다음에 코파델레이에서 3대4로 소시에다드한테 졌잖아요. 거기 물론 좀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긴 해서 절반 정도로 로테이션 돌렸으니까. 근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거 다 빠지고 카세미루 하나만 들어갔어도 이 경기 잡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네. 물론 아레올라의 뭐 미스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 카세미루가 이렇게 빵 터진 데 있어서 사실 뺄 수 없는 감독은 로페텍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 포르투 임대 시절에 진짜 이 그 카세미루의 어떤 포텐셜을 뽕 터트려준 게 로페텍이. 그 다음에 베니테즈가 조금씩 이렇게 판을 깔아주고 지단이 카세미루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도 있어. 야, 뭐 나 이렇게 좀 주전으로 좀 뛰었으면 좋겠다 이제 앞으로 계속. 그랬더니 지단이 너 원없이 뛸 거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네. 근데 계속 써주니까 원래 잘하던 거. 이게 왜 사실 카세미루가 수비만 신경 쓰면 됐냐면 양옆이 토니 크로스랑 모드리치다. 그럼 뭘 해요? 그렇지. 그렇잖아. 근데 오래 생각해 보면 토니 크로스의 여전히 교수님입니다만 루카 모드리치는 이제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오는 타이밍이잖아. 네. 그런데 여기에 딱 맞춰서 탈압박 되고 패스 되고 득점력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같이 이런 어떤 박스 투 박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뒤에 얘기할 페드리코 발베르데까지. 그러니까 카세미루는 지금의 월드 클래스에 맞는 이 역할을 빵 터트려 준 거는 역시
지단이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선수는 바로 페르랑 멘디입니다. 아, 멘디 얘기를 하나요? 예. 야, 그냥 왼쪽에서 그냥 전향 한 왼쪽 풀백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거에 더 나가서 네. 쌍욕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유 저.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레알 마드리드가 풀백이 원래 주전 선수 풀백을 제외하고 두 번째 풀백들이 문제였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주전과 비주전이. 원래 베스트 11이 그래. 너무 세잖아. 그렇지, 마르셀로 카르바할 이러니까.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카를로스 쭉 뭐 봤어. 그러다가 와 마르셀로 잘하잖아. 월드 클래스 풀백을 보다가 맨디를 보니까 근데 얘가 또 가격이 한 7,800억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싼 풀백이었네. 뭐야 이거.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지. 더군다나 리옹에서 펠랑 멘디가 막 떴을 때는 뭐가 중요했냐면 얘 드리블링 좋다. 공격적이야. 근데 딱 데리고 와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풀백은 마르셀로가 보여줬듯이 그냥 풀백이 아니라 뭐 이를테면 조르디 알바 이런 선수들처럼 공격이 어떤 중추예요. 마르셀로는 공격의 시작점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멘디는 하는 거 보니까 공격 잘한다고 데려왔는데 공격은 잼병이고 아 수비만 잘하는 거야. 아 수비 아, 근데 마르셀로 공격력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렇지. 마르셀로는 공격하는 거 보면 풀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네. 거기 왼쪽 뒤에 있는 새로운 넘버 10 같죠? 웬만한 팀에서는 그냥 윙포워드야. 쟤 데리고 윙포워드 말고 혼자 거기 뭐야 가운데 박아놓고 너 혼자 그냥 다 하라고 그래도 될걸? 그 정도로 잘했으니까. 근데 물론 그런 시각을 맨디에게 투영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그래도 바르셀로나 아 이제 레알 마드리드 왼쪽 풀백인데 나름의 어떤 공격력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전혀. 근데 그게 안 된 거지. 패턴도 똑같아. 뭐 아유 애가 그리고 부상도 초반에 좀 있었어 그러니까 아유 답답하다. 나는 좀 담백하게 봤는데 그걸로 이제 만족을 못 하는 거지. 못하지. 왜냐면 가격이 싼 애가 아니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랬어요. 아니 한 2-3주 전까지만 해도 이랬어요. 근데 요즘 밴디가 최근에 오사수나전에 보면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게 밴디가 지단픽이거든요. 지단이 데리고 온 거고 네. 그리고 적응을 한 거 아닐까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아, 네. 네. 자신감도 점점 차오르는 것 같고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피지컬적인 조건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그 이 라모스랑 카세미루가 대단한 부분은 마르셀로가 나가서 그 뒷공간 뚫렸던 거에 대한 커버거든요. 근데 이따 뒤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페르랑 멘디는 수비적으로도 원래 탄탄한 선수다 보니까 수비가 전체적으로 견고해지는 효과까지 같이 나오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가 결국 왼쪽에서 마르셀로의 공격력은 대단하고 그거를 좀 지향하는 그런 전술이 레알 마드리드에게 있었는데 멘디가 옴으로써 얘 공격도 최근에는 괜찮고 크로스가 좋아지고 근데 있어. 원래 수비는 나쁘지 않았으니 이 왼쪽에 마르셀로가 올라갔을 때의 그 공백을 다른 수비형 미들이나 중앙 수비수가 메워주는 게 아니야. 메워줄 필요가 없으니. 그렇지. 오히려 카세무리는 중앙에서 자기 역할, 라모스도 중앙에서 자기 역할 하다 보니까 제 역할에 더 또 집중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지금 라리가 최소 실점. 아하. 네. 이런 포인트로 간다. 그렇지. 예. 아, 나 요즘 너무 전술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전문적이죠? 댓글이 배대실 걸 그게? 우리? 네. 아, 배대실이에요? 예, 예, 예. 네. 이게 한 200개인가 있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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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시죠 여러분? 그 와중에 그 밑에 대댓글에 원래 투맨이 축구 얘기하면 전문적임 그랬는데 그 밑에 대댓글은 그건 아님. 이 개씨 다 블랙이야! 야 블랙이야 블랙 다 블랙이야. 네. 네. 어쨌든 네. 이런 그 상황인데 지금 세비야의 레알 마드리드 출신 선수가 임대가 있죠. 레길론. 근데 레길론이 이번 시즌 라리가를 보면 굉장히 수준 높은 왼쪽 풀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네네. 물론 지단의 마음에 좀 안 들어서 나간 경향도 있습니다만 레길론이 컴백을 한다 그러면 맨디기 레길론이면 이 왼쪽 라인이 정말 탄탄합니다. 네, 굉장한 라인이 네.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맨디까지 성공시킨 픽인데 나머지 선수들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얘기했던 페데리코 발베르데 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기용을 받을 수 있었냐를 본다면 뭐 이게 꼭 100%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마르코스 요렌테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보내고 다니 세바요스를 아스날로 보내고 그러면서 발베르데가 출장 기회를 받고 지금 발베르데 보세요. 정말 잘하고 진짜 있어요. 잘하죠. 정말 잘해요.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예. 공격 기용해주는 거 이거 역시 지단 자 에당 아자르 지금 뛰고 있잖아요. 예전에 첼시 리적하기 전에 지단이 계속 그랬대요. 쟤 좀 사줘. 쟤 대박이네. 물론 사실 그때 이미 아자르는 워낙에 어릴 때부터 스타였기 때문에 그렇지. 달아보긴 했습니다만 결국에 지금 유니폼을 입었고 물론 못 뛰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라파엘 바란 랑스에서 뛸 때부터 직접 전화했대요. 야 와라 와라
합류해라. 그런데 이제 바라는 유명한 인터뷰가 있죠. 지단의 전화를 받자마자 절대 거절할 수 없었다. 무조건 갈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 축구 선수가 지단한테 직접 전화를 받으면 그거는 그냥 무릎 꿇고 받는 거죠. 그렇죠. 바로 갑니다. 네. 이거거든. 네. 그래서 지금 루알 마드리 3년 다음에 바라는 더 이상 싸울 커리어가 없어요. 음흠. 안 해본 게 월드컵도 우승했잖아. 끝났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케파 아리사발라가. 이게 뭐냐면 사실 아리사발라가가 빌바오에 있을 때 바이아웃이 되게 낮았어요. 한 300억인가 그랬어. 루알 마드리드가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단이 안 돼. 왜? 내 골 필요 없다. 왜? 사올게. 안 돼. 지금 케파를 보십시오. 많은 이 첼시 팬들이 굉장히 빡쳐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이때는 그것도 있었어요. 케일러 나바스로 가야 된다. 라면서 이제 케파를 좀 저기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쿠르투아가 최근에 잘하는 걸 생각을 하면 예, 이것도 역시 지단의 어떤 안목적으로 봤을 때 지단이 지난 시즌 중반부터 온 게 맞나요? 그렇죠. 지난 시즌 중반 지난 시즌 중반에 소방수로 이제 부임이 된 거죠. 와 근데 이제 1년 정도 된 건데 그렇지 이제 이번 시즌 끝나면 한 시즌 반이 되는 거죠. 네, 1년 정도 된 건데 진짜 안정이 많이 됐네. 그럼 야 진짜 레알 엉망이었었거든. 루페 나는 어쩌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던 팀이 한순간에 이렇게 엉망이 되나. 호날두도 또 빠지고 하면서 그래. 야 한 명 호날두가 대단하게 했나 보다 이런 것도 하면서 야 근데 이렇게 엉망이 되나 이랬는데 그때 막 지단 아 저기 레알이 막 5위 4위 막 이렇게 하지 않았었어? 막 밑에 내려가 있어. 그러니까. 그랬다가 근데 쭉 올렸죠 결국에는. 그리고 이렇게 안정되게. 그리고 이번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약간 정신 없었어요. 그래. 파리 생제랑 3대0 경기를 봐. 그랬는데 자기 홈에서 다시 이겼나요? 2대2로 무승부 나오고, 무승부 나오고 점점점점점점 올라오잖아. 팀을 쭉 만들었죠. 이게 대단한 거야.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스코 시프트. 이스코 정말 지단이 잘 쓰죠. 그다음에 아센시오와 바스케스 어떤 이를 이용한 활용법. 아센시오 바스케스는 정말 지단이 제일 잘 쓰는 거 같아. 진짜 잘 쓰죠. 딱 그거 패턴 있잖아. 네네. 딱 그럼 거기서 측면 파고 막 이거. 아센시오 바스케스 막 그 서브로 나오잖아. 만약에. 그러면 기대돼. 그래. 뭐 하나 또 뭐 할까? 결국엔 그래서 골을 만들어. 그래서 지금 많은 레알 마드리드와 지단 팬들이 반신반의하고 있는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루카 요비치. 얘도 터지면 끝이다 이건. 이거 지단 킥이거든. 반신반의? 왜냐하면 골을 또 지난 라운드에 또 멋있게 하나 넣었잖아요. 야, 빡 하고. 그거. 추려 갈긴 거. 그 루카 요비치도 이거 X인 게. 예. 그게 지금 시즌 시작한지 얼마나 됐는데 한 골밖에 못 넣은 새끼가 때려야 될 슛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같으면 야 이거 꼭 이거 꼭 넣어야 돼. 그래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그래. 이건 뭐, 나한테 기회야. 그러면서. 그걸 갖다 놓는다거나. 모르는데. 그냥 그거 조금만 했으면 나가는 거야. 내 느낌에는 반대로 생각하면 저거를 날려먹고 정말 레알을 뜨고 싶나? 근데 잘못 맞아서 들어간 건가? 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예 꽂아버리니까 그런 슈팅이 어딨어. 그렇죠. 그걸 봤을 때 얘도 슈팅에 대한 재능은 있는 선수인데. 그렇지. 왜냐면 지난 시즌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거 보면 잘했거든요. 뭐 알레든 레비치든 있었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사실 많은 레알 마드리드 팬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 빈 팀이 있다. 어디? 레알 마드리드 자체. 왜 빈 팀이 있냐라고 하면 공격진 빈 팀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일단 거액을 들여 사온 아자르가 거의 못 뛰고 있다. 부상. 그다음에 베일 이제는 사실 전력 외라고 봐도 큰 문제 없고. 베일은 지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믿을 신뢰할 수 없는 없어. 선수. 물론 난 이런 거 있을 것 같아. 지 기분이 어떤 기분이야? 챔스 4강. 내지는 챔스 결승. 이러면 야 이 경기는 나 재밌게 그래. 내가 한번 빡 해야지 그러면 지가 빵 하고 머리가 가벼워지는 거야. 그러면은 잘할 수 있어. 그것만 보고 어떻게 그래 선수 써요. 네. 그리고 루카 요비치 아까 뭐 두 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뭘 보여준 게 없는 선수고. 그리고 브라질 유망주 비니시우스랑 호드리고 좋은 재능인데 아직까지 이 둘이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캐리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수준은 아니죠. 한참 더 커야죠. 그러니까 저는 비니시우스나 특히 좋은 재능 임대가 가장 어울린 선수 그래, 같아. 진짜 좋은 재능이야. 근데 이제 많이 보여줘야죠. 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벤제마가 없으면 사실 공격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그걸 루카 요비치가 해주길 바랬는데 안 되잖아. 안 되지. 안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지단이 하고 있는 게 득점 자원의 다양화. 카세미로가 터지고 있고 발베르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미드필더들의 어떤 득점도 있었고 그리고 지단 동기부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선수단 장악. 진짜 머리가 좋은가 봐. 그래. 진짜 머리가 좋은가 봐. 거기다가 이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마드리드 더비를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페르랑멘디 같은 스타일의 수비가 좀 괜찮은 풀백도 있고 카세미로, 라모스 이런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미드필더를 대거 투입을 해서 빡빡하게 우리는 지금 이번 시즌 공격이 안 된다.
그러면 실점을 덜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래서 지금 리가 14실점인데 레알 마드리드 역사상 이번 라운드 기준으로 23라운드 기준으로 이렇게 실점을 적게 했던 시즌이 없대요. 그런 식으로 이 팀을 만들어가면서 임팩트 있게 교체를 해서 그걸로 딱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네. 그래서 마드리드 더비 때 이 용병술이 탁 기가 막혔는데 미드필더를 대거 투입을 했어.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몸싸움을 한 거예요. 계속 서로 지쳐. 하프타임에 사실 토니 크로스나 이스코 같은 선수를 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니지. 둘을 빼고 넣은 선수가 비니시우스랑 바스케스거든요. 그리 둘이 들어가서 경기 끝냈어요. 1대0. 어허. 그러니까 지단이 좋아하는 건 사실 확실히 사이드를 파는 겁니다. 그때 아마 지단이 그런 인터뷰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프타임에 교체하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 왜냐면 선수들도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는 변화를 줄 시점이었었고. 근데 그 포인트가 기가 막히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팀이 잘 나가다 보니까 파도 미담입니다. 그렇죠. 파도미.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야, 이 어떤 용병술 하나도 지단은 기가 막히게 사용을 하고 있고 코파델레이 패배는 로테이션을 돌렸으니까 그렇다 치니까 그 전까지 21경기 무패였습니다. 그리고 코파델레이가 딱 졌을 경우에 물론 로테이션 돌렸습니다만 흔들릴 수 있는데 곧바로 다음 리가 오사수나 4대1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도 버틴다. 먼저 실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좀 믿음이 있는 팀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지단 이거 현대판 퍼거슨입니다. 아... 어떤 뭐 이를테면 게겐프레싱이나 이 패배 뭐 티키타카 이런 스타일의 축구처럼 혁신적인 혁명가는 아니지만 모든 트로피를 쓸어 담을 수 있는 굉장히 완벽한 형태, 육각형 형태의 어떻게 보면 약간 유프 하인케스 이런 스타일의 완벽한 스타일의 감독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형이 좋아하죠. 네. 폭바. 오랜만에 듣네요. 폭바. 예. 네. 저는 이게 요즘 보고서 야, 이 정도면 진짜 만약에 지단이 폭바 데려다 쓰면 이거 진짜 못하는 거 아닌가 하나 날라댕기면서 폭바 분명히 폭바한테 모든 걸 만들어줄 텐데 제가 뭐 설레발은 치지 않겠습니다만 예. 지금 우리가 오늘 영상 찍은 어떤 그 골자는 지단의 선택입니다. 지단의 선택이죠. 네. 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 네 지단의 선택. 네. 지단의 근데, 선택. 네. 지단의 선택을 한 선수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단이 정말 쪼르고 있잖아. 사줘. 그러니까 지단하고 나하고 선수 보는 눈이 비슷한 거야. 선수를 평가하는 어떤 그런 그 시각들이. 포그바 내가 몇 년 전부터 믿었습니까? 존나 괜찮은 선수라고. 레알 가잖아요. 지단 밑에 가잖아요. 봉주를 쇼버 하면서 이제 프랑스만 쓰면서 난리 납니다. 개 난리 납니다. 에? 카세미로 발베르데 포그바. 야. 됐다 됐어. 뭐가 돼요? 다른 팀들 됐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네. 한번 보죠. 네. 볼만 할 기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